여러분, 리바이스 다 아시죠? 예. 리바이스의 창시자인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정말 슬픈 사랑을 경험을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랑 찢어지면서 찢어지지 않는 청바지를 만들게 된 건가요? 영원한 사랑을 꿈꾸는 그의 사랑은 그의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이비통 아시잖아요? 예. 루이비통의 창시자 루이비통은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그는 최고의 목수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400킬로나 떨어진 파리를 걸어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행은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은 그는 여행에 적합한 튼튼한 가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창시자는 죽었지만 그 브랜드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서, 그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루이비통의 테마는 Journey입니다. 예. 이렇게 일반적인 브랜드에서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지탱하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진함이라는 하나님의 브랜드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진암 네, 제 이름이 이진암인데, 지나미라는 이름으로 브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브랜드에 정말 아름다운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스토리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지, 명품 인생을 살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나미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과거, 반만 년 동안 내려오는 그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현대를 해석해요. 현대의 트렌드를 해석해서 미래의 스타일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고객의 삶까지 제안하는 라이프 크리에이터입니다. 대단하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브랜드를 제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의 나라를 이끌어 오시면서 또 저를 계획하시고, 지남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제 인생을 특별하게 쓰셨습니다. 저는 삼척포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네. 응사 그 삼천포 아시잖아요. 삼천포로 빠진다 이 얘기 들으시잖아요. 그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네, 아름다운 그 한라수도의 중앙에 있어요, 삼천포가.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맨날 수영하고 쑥두두로 다니고 산을 넘으면서 그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과 색깔과 사계절 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물들여져 있었어요. 네. 그것이 저의 디자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저희 증조 외할아버지가 독립투사셨어요. 그래서 모든 집안의 재산을 다 파셔서 만주로 가셔서 학교를 지으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늘 집에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 뭐 이런 거 있는 건가요? 전설 따라 산만리.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보통 가정이 이렇게 모이면 부모님들이 뭐 보통 뭐 TV 얘기하거나 연예인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너는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살려?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심은 저 뼛속 깊이, 저의 삶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건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도 컬러링 이렇게 딱 하면 동해물가 진짜 대단하시다. 네, 제가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저한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갓집은 굉장히 문화를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장식품들, 뭐 장신구들, 뭐 생활용품들, 도자기들,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건 거예요. 저는 그 속에 들어가서, 외갓집 가서 그걸 보고 있노라면 정말 무슨 동화 속에 들어간 앨리스처럼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 아름다운 한국의 아름다움이 제 가슴 속에, 정말 제 디자인을 하는 영감의 원천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보물 창고가 되어 주었어요.
자, 이렇게 과거를 해석했습니다. 과거를 과거의 디자인 철학이 저희 이제 디자인 철학이 되었는데 만약에 그냥 그대로 한다면 그거는 제가 이제 공예품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장인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저를 실력을 쌓게 하셨습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나가게 하셨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남편이랑 대학 2학년 때 만나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미국을 갔습니다. 남편이 이제 공부를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 저희 남편이 너무 서포트,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실 거예요. 너무 서포트를 잘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패션을 계속하지 않으면 전 세계 패션계가 흔들린다. 그래서 저를 밀어서 이태리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이태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패션의 메카예요. 그리고 패션 전 세계 패션인들이 언제든지 특이한 패션을 찍으려고 이렇게 레디가 돼 있어요. 제가 그냥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특이한 옷을 저 나름대로 제 스타일을 만들어 가지고 거리로 나가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잡지에 찍히고 심지어는 TV에 방송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태리에 있으면서 저는 수많은 잡지와 패션 잡지와 또 미국 방송까지 나가게 되는 그런 제 패션의 세계를 정립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쌓은 실력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남편이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돌아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남편이 조선공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미국은 각 도시마다 대학마다 특별히 좋은 과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있는 곳은 미시간이라는 시골이었어요. 근데 제가 패션을 공부했잖아요. 제가 시골에 가서 뭐 하겠어요? 뉴요커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다람쥐 옷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저는 또 긍정적인 성격인데다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환경에서 제가 뭘 할까 했더니 아름다운 과정을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를 열심히 키웠어요. 정말 태교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가. 예, 그래서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데 남편도 너무 좋지, 아이도 너무 좋지. 그런데 문제는 제 삶이 충족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게 내 라이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1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혼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서 첫 번째 스토어를 오픈을 했어요. 네.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국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미국의 어떤 시장을 일궈내서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게 됐는데 너무나 성공을 거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돈이 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고 이런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7개 주에 10개 스토어를 내게 되었습니다. 지나미라는 브랜드? 아니요. 헤어 악세사리 소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일즈 잘하게 생겼죠.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팔게 하시기 위해서 저한테 세일즈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지만 고객들을 읽어내지 못하면 그거는 작품인 건 거지 디자인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공부는 또 저한테 특별한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세계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었고 세계의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기가 되었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한 사람한테 핀을 만부르치를 판 적도 있어요. 완전 마니아가 됐군요. 네, 그분은.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핀을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분이
지갑을 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무엇을 하든지 진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실력을 쌓고 10개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저는 솔로몬의 궁전과 같은 그런 집에서 집에 요리사도 두고 일하는 사람도 3명이나 두면서 와. 미국에서요? 네. 뉴욕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산 데는 버지니아였어요. 아. 네. 그래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많을 것 같잖아요. 네. 네. 너무 친구도 많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옷 사러 비행기 타고 페리스 힐튼이 쇼핑하는 곳에 가서 쇼핑하고 오고 이렇게 정말 꿈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공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면 가질수록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렇게 밝은 성격의 사람한테 셋째 아들을 낳고 산후우울증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산후우울증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되었고 그 교회에서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설교를 하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 아버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만만하게 교회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또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직접 그 성경 속의 인물처럼 살고 같이 듣고 모세가 양을 치면 막 양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그 모래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재밌게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고 애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붙들려서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해가 뜨고요. 와.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 건 거예요. 와. 제가 이렇게 몇 달을 지나면서 성경을 한번 읽게 되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내 사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하던 두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럼 그 잘 되는 사업체를 사업체를 10개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팔리는 거예요. 요리사 3명의 집을 집도 안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놓고. 놓고? 네, 놓고. 렌트가 나가면. 화끈하신 데가 있으시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한테 이 말씀을 하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때가 언젠가요? 제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저랑 같이 가요. 하나씩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저희가 좀 관리. 저희가 관리 잘 해드릴게요. 네.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으로부터? 그게 2008년도에 제가 한국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와.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의 애국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애국심을 자극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읽으니까 제가 유학 갈 때만 해도 다들 소니를 썼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올 때쯤 되니까 다들 삼성을 쓰는 거예요. 아 이제 한류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카피의 나라라고 오명이 있는 거예요. 아, 제가 그 디자인 게 독립투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다액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액교회는 이승근 목사님과 성경이 읽어지네 저자이신 예실 사모님이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두 분은 저한테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셨고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기 위해서 목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오셨고 사모님도 열방을 품으며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저한테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게 되는 건 거예요. 공부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있는데 맞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성경 한번 읽은 주제에 성경 공부하실래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려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공부를 했어요. 하루 종일 그냥 붙잡혀서 강좌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정도 였냐면 한국에 왔는데 뭐 장보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더라고요. 모든 장을 전화로. 그래서 성경 공부하느라고. 예, 네,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이렇게 몇 시간 이게 책을 보면요, 이게 눈을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눈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건 거예요. 조금 쉬면 될 거. 그게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을 보고. 아이 제가 폼사라가지고 아이 없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급하니까 들차 없는 거예요, 아이를. 들차 있고 없고 이거 조금 재우고 뭐 하면 될 건데 이거 책을 성경책을 보고 막 이렇게 보다가 팔이 나가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붙들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 생터 성경사역원의 전문 강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데리고 오신 거는 내가 이제 사역자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인생을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한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 비즈니스로 부르셨어요. Business as a mission. 너는 비즈니스를 말씀으로 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다음 세대의 모델이 되는 기업을 만들어라. 청년들에게 말씀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거예요. 약간 서운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정말 진함이라는 브랜드를 하게 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이프티 존에서, 제가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이프티 존에서 미션 존으로 이동하였을 때,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사는 드리머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사는 미셔너리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저희 부모님이 믿지 않으셨을 때 지어주신 장명가가 지어주신 그냥 평범한 이름입니다. 남자 아이 낳으라고. 이진암. 제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저도 그런 이름이에요. 네. 딸 그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한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참진자의 나자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안에 참된 나는 아름답다. 이 삶을 경험하니까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를 해석해서, 우리나라 디자인을 해석해서 현대, 전 세계를 누리면서 쌓은 실력으로 현대를 해석하고 읽어내고 그들의 니즈를 발견하고 미래,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그 비전을 가지고 진함이라는, 하나님 안에 참된 나는 아름답다를 깨닫고, 내가 먼저 깨닫고 그 삶의 고백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사람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의 정체성은 뭔지? 나는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가방 안에 복음과 사랑과 빵을 담아서 나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내 삶의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한류를 타고 전 세계를 갈 때 이 기업이 복의 근원이 되는 기업이 될 때 그들 또한 이 가방을 드는 사람 또한 또 이 가방을 보는 사람 또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기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제가 하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실력을 쌓았으면 얼마나 쌓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 드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을 때 내가 미셔너리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했을 때 내 일은 더 이상 조그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꿈이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스토리가 주나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닮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지금 미션 존으로 이동하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세이프티 존에서 일어나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석들을 찾아서 하나님 안에서 그 보석들을 찾아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그의 스토리, 히스토리를 쓰는 여러분의 삶이 히스토리가 되는 그런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